다음 참가자 무대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정하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낭랑 19세 신인 배우 이정하입니다. 라은 액터스 신인 배우 유관민입니다. 방송은 3장은 있습니다. 도전 골든기입니다. 이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죠?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고래를 춤추게 해요? 전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답은 칭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JYP에서 캐스팅이 됐어요. JYP요? 네. 네. 제가 그때도 꿈이 아이돌이었었는데 제 실력이 너무 안 된다는 걸 알게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무대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떨려요. 이런 꿈 무대는 아예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또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대 올라가면 즐길 자신 있습니다. 어딘데 지금 어딘데 어딘데 지금 어딘데 자꾸 왔다 갔다 뭐라는 거야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오늘따라 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모르니 입만 뜨면 너는 내 거짓말 입만 뜨면 너는 내 거짓말 끝난다면 너는 내 거짓말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 So what so tell me tell me what s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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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니 얘 무슨 뭐라고 하려고 해도 아니 웃음 때문에 다 무마 돼요. 아니 저는 아, 너무 귀엽네요. 태어나서 네. 실력이 부족한데 좋은 건 처음이에요. 아니 사실 노래도 네. 좀 부족해요. 네. 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네. 아 근데 왜 좋지? 아니 근데 그냥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오라가 아우라가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무대 하실 때 관객분들의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저만 기분이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웃음이 네. 계속 나게 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죠?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네, 된다면 JYP에서처럼 도망치진 않을 거죠? 네, 그때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부딪혀보고 싶어서 춤도 처음으로 배우고 노래도 처음으로 배워서 도전한 겁니다. 아니 한... 이야... 아니... 와 미치겠다 진짜. 자, 정하 씨. 네. 그래도 그룹이면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하고 어느 정도의 노래는 따라와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춘 춤 말고 다른 춤이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네. 다 있어 우리 정은 다 있어. 어떡해. 뭐가 있어. 무반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야, 정화야, 너가 이미 나보다 여기에 팬이 더 많은 것 같아. 아니에요. 최고야. 아니 근데 춤을 잠깐만요, 제가 내려갈게요. 잠깐만요, 제가 내려갈게요. 오! 직접. 야, 직접 내려가서 지금. 비누님이 직접 원 포인트 레슨. 이게. 저는 이게 레슨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팀에게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다. 자, 위에서부터 어떤 봉이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자,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허리. 그렇지. 다시. 머리부터. 머리부터. 하나. 오. 어, 자, 자. 다시, 시작. 원. 투. 아유, 너. 아, 한 번만 더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안 가르쳐줄 수도 없대, 진짜. 손을 꼭 잡았어요. 손 잡았어, B씨. 어느새 손 잡았어, 지금. 자. 자, 정말 비싼 레슨이야. 감사합니다. 그냥 음악에 맞춰서 다시 한 번만 보여줘. 아무거나 쳐도 돼. 아무거나요? 어,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Go with flow. 그냥 나오는 거. (웃음) 두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이상하게도 두 분 서 있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하, 솔직히 정말 실력이 부족해요. 근데 춤을 못 추는데 표정으로 그걸 이기는 거는. 근데 그거 알아요? 나를 무대로 끌어들인 유일한 참가자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심사위원들의 부트 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와, 어떡해. 어떡해. 근데, 봤어요? 이렇게 손잡고 하다 갑자기. 가지 말라고. 갑자기. 요, 딱, 손 딱 잡고 못 가게. 노래랑 춤은 진짜 너무 못하는데. 근데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드물. 근데 이거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난감하다. 나는 정말 이 친구가 뽑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여심이야. 정도 슈퍼버튼데. 아니, 이럴 거면 슈퍼버튼을 왜 안 주셨어요? 아, 슈퍼버튼 나왔어야 돼. 아, 진짜. 어? 다시 하자고. 자, 이정화 군. 네. 부트 평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봤어 지금 이거. 어떻게?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은 뽑히기 어려운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다 알아요. 알죠? 네. 근데 궁금해요. 우리 정화군이 네.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내 손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열정이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비 선배님을 이미 똑바로 쳐다보면서 웨이브를 하시던데 아 기대된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매력을 보겠다고 했거든요. 정하고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중에 또 보자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하야 모자란 거 다 채워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총총총총총 어떡해. 진짜 사람이라는 게 그래? 끌리는 게 있어. 묘해요. 그치? 아 근데 저것도 능력인데. 그치? 네 능력이죠. 형이 잘못 보는 게 아니지. 네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충분히. 그럼.